그 앞에서 이기는 자의 교회라는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도 머리된 몸된 교회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님,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신갑주. 우리를 위해서 전신갑주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의 흐름기와 의의 흐름기입니다. 입어라. 예. 진리의 흐리띠란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통옷을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다고요. 이게 전쟁을 치러 가는데 이게 불편하지요. 제일 먼저 뭘로 허리띠를 탁 졸라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허리란 것은 힘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렇죠? 허리에 힘을 착 허리띠를 주라.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저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의 목표를 아는 것이죠. 그게 말하자면 인생관이에요. 나의 세계관, 우주관,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과연 나의 인생,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흐리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물으신다면 예수님 오심과 오셨음과 다시 오심 두 가지예요. 예수님 오셨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히셔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죠.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 다시 오셨음과 다시 오신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진리의 흐리띠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나의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죠? 동의하고 그것이 나의 그걸로 나의 인생을 정립하라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라. 그게 진리의 흐리띠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 오셨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심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흐리띠를 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천국을 영광된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 이거예요. 나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봐라. 그게 바로 진리의 흐리띠라는 거죠. 네. 네. 그게 바로 진리의 흐리띠입니다.